벚꽃은 한철 아름답지만 나무와 잎은 오래도록 푸르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호 씨의 반말과 함께 시작해봤어요. 오래도록 푸르르다. 푸르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봄을 맞이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봄을 보낼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봄, 가을이 점점 너무 짧은 진짜 어떤 맞아요. 이벤트 계절같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명호 씨가 벚꽃은 한철 아름답지만 나무와 잎은 계속 푸르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오래도록 네, 부르르다. 오래도록 푸르르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벚꽃이 또필때 진짜 티나게 예쁘게 피지만 또질때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지는 꽃도 그렇죠. 드물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벚꽃보다는 벚꽃이 이제 화려하게 막 흩날리면서 이렇게 이제 지니까 그게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 목련이 더 빨리 떨어져요. 맞아요. 목련은 그리고 그 떨어지면 아주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 막, 톡 네, 이렇게 그죠. 예. 정말 무슨 이렇게 상처 나듯이 확 네, 맞아요. 떨어져버려가지고 예. 그거는 정말 약간 무슨 그 이파리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 떨어져서 밑에서 뭉개지고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난리 나죠. 그렇습니다. 그 수습 안 되는 맞아요. 집단 폐사 현장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목련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꽃 한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볼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예, 왜 그런 받아줘? 어쨌든 계속하세요. 다 집어치울까요? 아니야. 계속해. 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짧은 봄을 또 즐기고, 그리고 또 봄이 가더라도 크게 아쉬워하지 말고 네. 또 다음 계절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3월은 거의 사계절 튜토리얼, 지금 거의 그런 식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하루 만에. 며칠 전에 저 맞아. 결혼식을 갔는데, 그 낮에 야외 결혼식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늘이 반대하는 결혼식인 것 같이 정말 막 너무 흐리고 막 비가 막 몰아쳤다가 그쳤다 몰아쳤다 막 그쳤다 바람 엄청 심하게 불고 이랬고, 사람들이 정말 최측근들만 우산 들고 거기 야외 남아 결혼식 있어. 하객에서 이렇게 지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저 멀찌감치 있는 그 피로연하는 건물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약간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결혼식 끝나고 잠깐 그 앞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해가 쨍하고 너무 왜 너무 햇살이 그래? 좋게 나는 아, 거예요. 왜 그래갖고 야, 그래? 결혼식이 정말 한 시간만 늦게 잡혀 있었어도 이 사람들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깝다. 생각이 들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 타는데 갑자기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그날이구나. 그날에 토요일이구나. 예. 우박이 막 미친 듯이 막 내려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맞아요. 한 시간 더 늦게 결혼식 시작했다가 우박. 해보다가 사람들이 우박 맞았겠다 이 생각에 차라리 낫다, 그게 낫다 그나마. 근데 일단 나는 지금 우박 이렇게 오는데 버스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이 우박 엄청 맞겠네 싶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버스 10분 타고 가는 거였거든요. 버스 내리기 전에 갑자기 또 미친 듯이 해가 나는 거예요. 막 더울 정도로. 그리고 그날 밤에 또막 비바람에 폭풍우에 맞아요. 이러면서 지구가 멸망하려고 하는 거야. 유독 그날만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그 벚꽃 뭐 짧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요새 뭐 3월, 4월에 우리나라 그 기상 상황을 보면은 짧은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 정도면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저거 군항제 할 텐데. 네, 맞아요. 진해. 진주 군항제 시작했더라고요. 야, 진중가? 진주, 진, 진해. 진해 진해. 응, 군항제. 진해. 진해 군항제 시작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슬슬 올라올 테니까 이제 곧 저기도 여의도에서도 윤중로에서도 그렇죠. 사람 엄청난 또 터져나가겠죠. 인파가 네, 몰리겠네요. 네, 남 얘기죠. 저의 상관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벚꽃축제 재밌게들 잘 보고 오시고요. 네, 오늘 명음 씨의 벚꽃 인트로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 허밍버드 프로 모델 같이 얘기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자, 명음 씨와 잘 어울리는 기타 허밍버드. 네, 정말 허밍버드를 우리 그 비싼 모델들에서부터 커스텀샵 모델들에서부터 지금 이 에피폰 모델, 저렴한 모델들까지 정말 다양한 레인지에서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어탐에서 했던 그걸 찾아보니까 이 에피폰의 허밍버드는, 우리가 깁슨 허밍버드는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종류별로. 네. 근데 이 에피폰 허밍버드는 옛날에 애초에 어탐 시절도 아니야, 이거는. 어탐도 없던 예전 기탐 시절 있죠? 네. 그때 선생님이, 병호 선생님이 소풍 갈 때는 승합차를 타고 가십시오. 예? 40만원대에선 프로를 마음껏 붙이세요. 제가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리고 5점 만점에 4점, 4점이 나왔으니까 뭐 점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알 그게 수 무슨 없는. 소리인지. 네, 일단 저희가 그 옛날 리뷰에서 일단 갖고 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허밍버드 프로 스펙 살펴볼게요. 635,500원에 30% 할인 적용돼서 432,000원에 할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도브랑 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네, 도브랑 한 2만 원 정도 차이. 그리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팩 6cm, 무게 2.3kg, 두께 109mm, 그리고 구프레티 둘레가 76mm로 조금 더 컴팩트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 셀렉트 마호가니 측코판,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 목재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컬러링이고요. 그 다음에 4개 셀렉트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고, 헤드머신 그로버 14대1 기업이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 컴펀세이티드 이미테이션 본너 42.67mm. 그 지판과 브릿지는 지금 FF1 사이트에, 공식 사이트에도 지금 빈칸으로 두고 있는 게 지금 목재가 변경되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전 스펙을 살펴보면 로즈우드가 맞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목재를 보면 아무래도 포페로 갔죠. FF1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이렇게 목재가 변경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이거는 거의 확실하지만 뭐 사이트 상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포페로 추정입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깁슨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 섀도우 E 퍼포머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 프리앰프 사운드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이기 네. 때문에 지난 시간에 또 피시맨 소니통과 다를 다르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트로크부터 들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같은 거 한번 쳐볼게요. 네. 기조가 다르죠? 네, 맞아요. 사운드가 달라요. 좀더 넓게 차악하게 쳐도 될 수 있어요. 이것도 확실히 단단하긴 해요. 네. 하지만 저번 시간하고는 기조 자체가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 어떤 느낌 가면은 이제 김밥을 쌀 때 김 깔아놓고 밥을 가운데다가 턱 얹은 게 지난 시간 느낌이면, 이건 이제 그 밥을 김 위에다 이렇게 착 펴바른 느낌. 그 기본 재료의 양 자체는 비슷한데 배고픈 거야. 배가 고파. 앞만 봐도 배고파. 그래서 잘 펼쳐놓은 느낌이에요. 같은 맞아요. 사운드의 재료를. 네, 그 정도의 뉘앙스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사운드가 좀 더 하이대형이 재료가 많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중립으로 두고. 요게 사운드가 기대가 되네요. 요게 섀도우 E 퍼포머 프리앰프.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 좀 많죠? 네. 미드는 별로 안 맞네요. 베이스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만 깎았어요? 네. 확실히 덜 부담스러워요, 사운드가. 이게 조금 더 내추럴하죠? 네. 느낌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여러 장르에 사용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가능성이 확보가 된 모델. 허밍버드의 사실 장점이 그거였죠. 맞아요. 그 깁슨에서도 다른 여타 모델들이 다 뭔가 꼬장꼬장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 허밍버드는 내가 해줄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내추럴. 네, 좀 친절한 더 내추럴. 느낌. 맞아요.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무난한 사운드. 억센 느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좀 괜찮은 네.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강렬한 컬러링이 되어 있는 기타 선입견이 소리 약간 답답하고 맞아요, 맞아요. 별로 없을 것 단단해지고 같은 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하이대역의 배음 상당히 자글자글하게 잘 살아 있고요. 괜찮아요. 네, 뭐 목재 울림을 컬러가 방해한다 이런 느낌은 뭐 거의 받을 수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네. 드리겠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요거 이제 여러분들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그 문장을 딱 들으시면은 그 데미안 라이스 거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블러스부터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보다 더 전세대에 컨스피러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뛰어갈 때 그렇죠. 네, 나오는 음악. 멜 깁슨이. 네, 이게 되게 그 진행감이 너무 독특하고 아, 그 반음을 사용하는 그 느낌이 특이하죠. 네,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적으로 이 음악 처음 들었을 때 네,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네, 컨스피러시 영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게 참 독특해요. 이 울림이 네. 예, 마이너 그렇 그냥 마냥 신나고 스트레이트한 메이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대단히 재즈한 것도 아닌데 뭔가 그 중간에 희한한 감성을 건드리는 게 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또 진행감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왔고요.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674화의 야마 CG122MS 초급인 듯 초급 아닌 클래식 기타 여기에 자축인묘진 아 이때 빛이 있으니 어둠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네 인트로에서 굉장히 혼란의 인트로를 했었던 그 인트로 네 자축인묘진시어미님 빛이 있으니 어둠이 있고 이누님이 있으니 병호쌤, 명음쌤, 은총쌤, 손채쌤의 막드립이 있습니다. 네가 미치구나. 아무리 막 던지는 드립도 이누님이 잘 정리해주시고 너무 얌전하다 싶으면 알아서 흑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한줄평 굳은살이 단단해지시고 기타 소리는 부드러워집니다. 오우, 이 기타로 굳은살을 연마하세요. 이렇게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굳은살과 기타 소리도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의 관계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 제가 그러니까 뭔가 과한 건 정리하고 부족한 건 흑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하고 계세요. 진짜로. 진짜. 카메라 켜져 있을 때. 네. 카메라 꺼지면 항상 과해요. 아, 농담이야. 나는 카메라 앞만 지킬 거야. 내 영역은 여기까지야. 아, 이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의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수많은, 아, 이 수많은 리뷰어들의 이 폭풍 드립을, 아우, 어떻게든 방송에 나가게 해야 되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축이면 진시아미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매번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허밍버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인우 씨가 얘기했지만 어떤 장르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다 잘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벚꽃 같은 너라고 드리겠습니다. 벚꽃 같은 너. 네, 네, 저는 한 주평 우리 예전에 그
빅 스카이 블루 했을 때 공주 대천청 들였었잖아요. 그 허밍버드 모델에서 저는 이 기타는 약간 하얀 이 컬러링이 하얀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거 이 장르 해달라 해도 들어주고 저 장르 해달라 해도 들어주고 평화로운 하얀 마음. 그래서 저는 친구 봉조 백심. 봉조 백심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그 한자로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네가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죠. 봉조 대천청에 이어 봉조 백심. 네, 점수 몇 대면? 네, 바로바로해. 바로바로. 역시 올라갔네요. 올라갈 줄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봉...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네, 9점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랑 딱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 8.5, 8.5 잘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한 번도 안 해본 기어로 넘어갑니다. 요거 콜트인데 우리가 CJ 쉐입을 한 번도 안 해봤었잖아요. 네. 네, 요 CJ 쉐입, 리틀 CJ라는 콜트의 또 새로운 저희가 그 바디 사이즈의 기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콜트로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